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경향신문 문화면에 좀 책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가져봤는데요. 잃어버린 아웃사이더 문명 속으로라고 한 제목으로 나온 기사인데 문명은 왜 사라지는가? 그래서 인류가 잃어버린 25개의 오솔길이라는 이 책을 지금 소개하는 그런 지금 코너인 것 같은데, 이거 하랄트 하르만이라고 독일 사람이셨나 봐요. 근데 볼까요 한번? 지금 저기 우리 문명 뭐 그러면은 고대 문명 그러면 뭐 중국 뭐 고대 황하 뭐 황하 문명 무슨 수메르 문명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한정돼서 몇개안 되는 문명을 주축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곁다리 문화들. 어떻게 보면 그 문화들도 중요했지만 지금 사라져버린 문화들,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추적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지에는 괴베클리 테베라는 이름이 붙였다.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뜻이다. 이 척박한 언덕에서 발견된 것은 제식을 행하던 장소로 추정되는 대규모 복합시설. 신전이, 신전. 네. 여러분, 이 고고학적 발굴이 지금까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설은요 신전 같은 경우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그죠? 뭐 수메르라든지 그죠? 이런 데서 등장했던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는데 있다. 책에 따르면 괴베클리 테베의 신전은 높이 15m의 언덕 꼭대기에 지어졌고요. 단독 건축물이 아니라 총 20개의 원형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까지 완전히 발굴된 것은 그중 4개라고 하고요. 신전을 지은 시기가 무려 기원전 9600년 전부터 기원전 8800년 사이. 얼마야? 그러니까 만년 가까이 되네. 그죠? 이른바 중석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최초의 신전들보다 대략 5000년이나 앞선다고 합니다. 50세기가 앞서 있네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야 이거 뭐 이것도 신기하다 와 진짜 보존 잘돼 있다 미녀였나 보네요 보건동가 보네요 1980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견된 유럽 인종 여성 미라 누란의 미녀 진짜 미녀네요 그렇죠 기원전 20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문명 교류의 기원을 앞당겼다 왜냐면 신장 위구르가 거기가 저쪽이잖아요 그죠 중국의 북서부 쪽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발견된 미란데 유럽인이래네요. 그쵸?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다. 이런 걸 밝혀주는 건데. 이런 것도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죠. 책에서 소개하는 흥미진진한 고고학적 발굴은 이 밖에도 많다. 우리에게 윤후명의 소설, 누란의 사랑의 모티브로 익숙한 어느 여성 미란은 1980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누란이라고 하면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섬세하고 균형이 잘 잡힌 얼굴. 어깨까지 내려오는 밝은 갈색 머리를 한 여인은 죽는 순간까지 미소를 지은 것처럼 보인다. 진짜 미소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미라 자체가 또 미녀처럼 보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실루엣이. 와, 신기합니다. 어쨌든, 45살로 추정되고요. 매장 시기는 기원전 2000년부터 1800년. 근데 유럽 인종의 특징을 지닌 미라는 신장 자치구에서 1970년대부터 허다하게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백구에 이르는 그들은 인도 유럽인 중에서 동쪽으로 가장 멀리까지 이주한 이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떻게, 야, 신기하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 무렵부터 그 땅에 거주하면서 중국 문명과 교류했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지점을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문명 교류의 기원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1000년경의 실크로드보다 한 1000년 정도 더 앞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인류가 잃어버린 25개 오솔길이라고 하는 다소 낭만적인 부제가 달려있는데, 독일 태생의 언어학자이자 문화학자인 저자 하랄트 하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류로 다루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했고, 또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고, 또는 사라져버린 것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른바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고고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인도 유러피안 오족을 중심으로 하고, 그죠? 그 인도 쪽, 저 뭐지? 서구적인 중심 사관, 그죠? 그래서 영국 고고학의 성과가 반영된
그 관점을 철저하게 유럽 중심적이라고 한다. 비판하고, 그쵸? 또 가부장제라고 하는 문명의 기준에 대해서도 거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의 혈통이 중시되는 그런 고대 문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25개의 아웃사이더 문명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문명 하나하나에 독특한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의 어떤 그런 아웃사이더 문명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하이델베르퀸 이 이론이었던 사냥 문화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에렉투스죠. 호모 에렉투스가 네안데르탈인인데 이거보다 더 먼저 살았던 인류의 초기 인류의 인류다. 인류다. 근데 그 우리가 그 인류의 그 후손들은 아니지만 그죠? 그 호모라고 하는 호모 속 그죠? 속과 종이 있으면 호모 속에 속했던 그 초기 인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그것들이 다 멸종해버리고 지금 호모 사피엔스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같은 경우에 능숙한 사냥 솜씨와 집단적 협력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1994년 독일에서 발견된 8자루의 창과 야생마 한 마리의 유해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 사냥 문화를 또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어떤 유물들을 보면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아주 그 지능이 뛰어났고 개념적 사고를 했다고 이렇게 추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바이칼 호수가에서 펼쳐진 3만 년 전의 구석기 예술을 소개하면서 유라시아 예술과 신화 전통의 초기 단계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야, 또 신기합니다. 그쵸?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발견된 터키 아나톨리아의 유적은 주민이 1만 명이 넘었던 인류 최고의 도시인데 기원전 5800년 무렵 기후변화로 발생한 말라리아를 창궐로 사라졌다. 굉장히 오래된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도시의 뭐 형성이라든지 뭐지? 신전의 무슨 그런 뭐 처음 뭐 건립 이런 것보다 이런 거 알고 있었던 상식보다 수색이나 그 위로 올리는 그쵸? 수색이나 앞서가는 그러한 문명들이 있었다는 걸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이 책 보면요 우리가 그 이른바 4대 그 문명 중심의 그러한 사관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서가 아닐까 그리고 또 흥미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